이로시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 상태표 등식으로 오른 것은? 실기 시험 보실 때 재무 상태표 많이 봤을 겁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표. 거기 보면 차변에 자산 나오고요.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2번입니다. 자, 1번하고 3번은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1번,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 보증금 이렇게 됩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차변이니까.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비유동 부채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부채죠.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1번이 정답이 됐네요.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2번.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 원은 올 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근데 이거 수선비, 미지급금,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차입금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입금 차변에 써야 돼요. 부채의 감소,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4번,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최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럽니다. 4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을 구분한다. 맞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오른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산. 유형 자산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3번의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고, 4번의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을 다 암기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계정과목이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기재되는 계정 과목은? 일단 자산은 유동자산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유동성이 큰걸 먼저 표시해야 되므로. 같은 유동자산이라면 당좌자산이 유동성이 크므로 당좌자산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요, 투자 자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산이 다 나오면 그 밑에 이제 부채가 나오죠. 자, 보기에 다 자산밖에 없으니까 부채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은 당좌 자산입니다. 두 번째 단기 대금도 당좌 자산입니다. 세 번째 성급 보험료,
당좌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이죠. 네 번째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요월할 수 없는 계정. 차기로 요월할 수 있는 걸 먼저 외우시면 되죠. 자산, 부채, 자본만 차기로 요월된다고 그랬고요.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요월되지 않고 결산 시에 마감하면서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차기로 요월할 수 없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찾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나오고요. 가. 그 다음에 선수 수익 나왔고, 유동부채. 얘는 유동부채죠. 그리고 얘는 이제 재무제표니까, 유동부채, 부채니까 이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므로 이걸 한 단어로 영업의 손익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매출을 하고 나서 애누리 환입이 발생되면 매출액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의 단위 원가, 즉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있습니다. 가중평균법이 있어요.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을 보면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차감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내용을 보니까 매출 원가, 기초, 단기 매입 운반비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매출 원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는 거죠. 그리고 매입 시 발생되는 비용은 매입 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하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뺍니다. 이렇게 애누리 할인을 빼죠. 그럼 매출 원가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제시에서 2만 원은 기초 5,000원 더하기 단기 매입액 25,000원 매입시에 발생되는 운임을 도하라고 했으니까 1,000원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1,000원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9월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네,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생기면 대변이고요. 생기면 대변, 그거 갚으면, 지급하면 차변이죠. 자, 외상매입금 지급액, 그러니까 차변 쪽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달에 넘어온 거 금성상계 보겠습니다. 이 금성상의 외상매입금, 하성상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지금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사온 거 96만 원, 계산해 보면 100만 원입니다. 외상매입금이 100만 원인데, 차오리올 10만 원, 10만 원만 다음 달로 넘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90만 원어치를 지급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급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지금 보시면 차대가 안 맞잖아요. 차대를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성상의 외상매입금은 90만 원어치 지급했습니다. 하성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더하면 80입니다. 20만 원만 다음 달로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60만 원어치를 지급한 걸알 수가 있어요. 갚은 걸. 그 60만 원어치 지급했어요. 90 더하기 60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1500만 원 토지 취득대금, 취득세 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취득 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취득가액에다 더합니다. 따라서 이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나중에 재산세 낼 때. 이거는 취득세를 내야지 토지를 쓸수 있으니까 취득세는 둬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세금이지만 회계 처리하는 게 달라요. 이두 개는 이제 토지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더하게 되고요. 그래서 1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드럼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 바드럼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T자로 한번 써보면 바드럼. 이제 2월 돼서 넘어오면 정기이율 또는 전월이율 그 금액을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또 차변에 써야 되죠. 대변은 어음대금을 회수하면 바드럼 사라져야 되니까 대변. 어음이 혹시 부도났다 그러면 바드럼을 부도원가 수표로 바꿔야 되니까 대변. 어음을 배소 양도했다 그러면 대변. 그 다음에 대손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대변이죠. 따라서 차변의 어음의 수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15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이거 많이 본 거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이걸 기초자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죠. 이 공식.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는 겁니다. 수익 더하고 총수익을 말하죠.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그거 더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증가된 거니까. 그러면 얘가 기말 자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기초자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30만원에서 일단 200만원을 빼보겠습니다. 43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230이죠. 230에 100만 원 더하고, 자, 그러면 330, 50만 원 빼요. 그리고 추가 출자액 모르고,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얼마 돼요? 530. 그럼 얘를 놔두고, 나머지 계산한 이 금액을 이렇게 넘기면 되죠. 즉, 530만 원 빼기 230. 넘어가면 수익이 넘어가면 더하기 100만 원, 비용이 넘어가면 더하기 넘어가면 빼기 100만 원, 비용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더하기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계산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네, 추가 출자액은 기말 자본 530만 원, 그 다음에 빼기 이거 계산한 거230, 그 다음에 빼기 100만 원, 더하기 50만 원. 계산기 한번 쭉 쓰시죠. 그러면 250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건물을 2016년 1월 1일에 구입했습니다. 500만 원에. 그 다음에 12월 30일 건설 중인 자산 500만 원 있습니다. 완공 시까지 사용할 수 없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이거 품문제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10년 매운연수 단종가치요. 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1년간 썼을 때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 비용이 똑같은 거죠. 공식만 외우면 되겠네요. 예. 취득공과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건설 중인 자산, 토지. 토지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감가상각과 관계가 없다. 500만 원에서 잔존가치형 나누기 10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럼 50만 원이 되죠. 이렇게 나온 거 있고, 또 감가상각 누계급 구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꽤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죠. 예, 여기 기출문제를 다 푸시고 그 이해가 되면 100점이 나와요. 예, 100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